수상한 종목 고앤스탑 시간입니다.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오후장 특징지 혹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내일도 움직여줄까? 여기가 꼭지일까? 기회일까? 궁금하다면 이번 시간 눈여겨봐주세요.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장에서 반도체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모처럼 나와주고 있는데요. 10가지 종목 알아보기 앞서서 지난주 성적표 보고 오겠습니다. 이사님, 10개 종목 중에서 무려 10개 종목의 주가 전망을 투자 의견을 모두 다 맞춰주셨어요. 이번 주 들어서 첫 100%예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과연 이성우 이사의 이 100% 신화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보시죠. 오늘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대표적인 종목들 위주로 골라봤는데요. SK하이닉스 있고요. 한미 반도체, 카페24, 이오테크닉스, 실리콘2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SK하이닉스 볼게요. 전 너무 궁금한 게 네. 오늘 SK하이닉스가 하락하는 이유는 온리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시장의 기대를 받는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만약에 콜테스트 통과한다라고 하더라도 HBM 시장이 같이 커지는 건데 SK하이닉스에게는 악재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요? 뭐 지금 주가에 반영된 HBM과 관련된 미래 추정 실적이 조금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우선은 조정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큰 틀을 봐야 될 게 지금의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끝이냐 아니냐 그 판단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를 팔았을 때 다시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할 것인가 네. 고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다시 재매수를 하기에. 샀다 팔았다 하긴 힘든 종목일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직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가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보통은 투자 사이클이 2년은 지속이 됐어요. 그 기간을 대입해 보더라도 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결론에서 저는 고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고 의견 주셨는데 네.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이 HBM 안에서 SK하이닉스가 워낙 강자인데 이 시장에 삼성전자가 뛰어든다라고 한데 네. 지금 뭔가 수요가 모자라서 둘이 서로 파이를 뺏어 먹어야 되는 싸움은 아니고 네. 너도 가져가고 나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왜 삼성전자가 오르면 SK하이닉스가 하락하는 걸까? 단순히 기대 심리 요인 혹은 수급의 변화로 봐야 되는 건지 정말 삼성전자의 부상이 SK하이닉스에게 타격을 미칠 만한 그런 변수인 건지 저는 전자라 보거든요. 내년까지는 타격이 없고요. 네. 네, 내년까지는 타격이 없고 지금 퀄테스트 통과는 HBM3E 이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실제 실적으로는 내년 이후 정도 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오늘 조정은 뭐냐면 이쪽이 발생하지 않은 기대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하이닉스는 뭐 여기에서 시장이 파이가 뺏길 수 있다라는 정도 예,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수급이 옮겨가는 뭐 제한적인 수급인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결론은 네. 방향은 같아요. 맞죠. 올라가는 방향은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이거를 팔아서 지금 다른 쪽으로 교체하고 그렇게 하면 사기 힘들어요. 네. 예, 그거를 좀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여기에 한미반도체도 오늘 거의 짝꿍처럼 SK하이닉스랑 같이 밀리고 있는데 저희 송옥선님께서요. 수급 분산 우려가 큰 것 같아요. 그동안 집중 매수해오던 건데 여기 뭐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부상하면서 수급을 나눠갖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파일을 나눠갖는 것보다는 수급을 나눠갖는 문제가 지금 가장 커 보인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밀렸을 때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보내주느냐 이 차이거든요. 네. 아, 한미반도체나 이런 쪽은 밌렸을 때 매수입니다. 매수. 다시 땡겨와야 된다. 그렇죠. 매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끝나지 않은 사이클이고 본딩 장비 관련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시장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뭐 납품에 대한 기대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보는 쪽도 있는데 네. 실적 추정치에는 그 포함이 안 됐어요. 안 됐다 보니까 오늘 자 만약에 장중에 한 7%, 뭐 8% 이 정도 밀렸어요. 그러면 그때는 매수하는 게 맞고요. 내일 비슷한 현상이 나오면 뭐 내일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네,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만 수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이기는 해요. 그래도 매수입니다. 그래도 매수.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SK하이닉스 이렇게 하락할 때 불안감을 떠나보낼 종목이 아니다.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의견 저희는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만나보시죠.
첨보예요. 2차 전지주 안에서 좀 과대 낙폭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 이 방송에서 어떤 분이 첨보를 가장 기대해 볼 만한 종목으로 이야기하고 가셔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정말 피땀 눈물이 어려있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 드린 바 있거든요. 첨보, 이제는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속에 우리가 같이 매수해봐도 되는 종목인지요? 실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아, 실적은 예, 아니에요? 저는 신규 편입에는 신규 편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신규 편입을 하지 않고 2차 전지 소재 쪽을 본다라고 하면 뭐 대주전자재료, 에코엔드림 또는 뭐 배터리 셀 양극재 이쪽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고요. 네. 첨보는 주가 빠져 있으니까 반등 나오는 정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가능성은 IRA의 전해액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내후년 기점에서 내년으로 좀 땡겨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볼 때가 아니죠. 예, 뭐 내년 같은 경우는 시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기보다 가깝게 먼저 실적이 발생할 수 있는 쪽 같은 경우를 집중하는 게 나은 게 지금 시장이기도 하고 원래 시장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편입은 안 하겠지만 고에 대한 의견을 드린 이유는 저점에서 우선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추가로 뭐 이 추세라고 하면은 추가 반등 정도는 가능한데 네. 뭐 오늘 상승한 정도, 그 정도 추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요. 예, 저는 그냥 보유자의 영역으로 예, 보유자의 영역으로 열어두겠습니다. 고긴 하지만 신규 매수가 아니라 보유자의 영역에서 손실을 컸던 종목들은 조금 더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신규 접근으로 과대낙폭주를 간다면 2차 전지 안에서 첨보가 아니라 다른 종목을 오히려 사겠다. 네. 뭐 오늘 뭐 CNT 도전제주들 강하고요. 네. 여기에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기대는 오늘은 쉬지만 강했잖아요. 네. 그쪽으로 시선 돌려보는 게 더 유효하다라는 거죠? 네, 그쪽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네. 우리가 수요에서 핵심으로 늘 수 있는 쪽 같은 경우를 초점을 맞추는 게 맞아요. 종목 퍼뜨리다가 따라가다가 계좌 같은 경우는 또 꼬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꼬심을 할 때 종목들 같은 경우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이런 꼬임에는 꼬이지 말자. 네. 아, 아쉽지만 첨보는 고기납니다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수상한 종목은 카페14. 오늘 장중에 좀 크게 밀렸어요. 현재 구간에도 파란불이 켜지고 있긴 한데 그 유튜브 쇼핑하고 손잡는다라고 하면서 텐베거를 기대했는데 갑자기 4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동안 좀 쉬었던 종목들이 가서 주목받은 종목들이 쉬는 일환인 건지 아니면 카페24의 그 유튜브 쇼핑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 주가에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게 나오지 않다면 매력이 없는 종목인 건지. 반영은 다 안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반대편에서 주장 같은 경우는 과연 우리가 뭐 다른 이런 많은 새벽 배송이라든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쪽으로 물건을 주문하지 유튜브 보면서 과연 할까? 아, 예. 아 저는 사고 싶던데. 저도요. 예, 저도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조정 같은 경우를 놓고는 매수에 대한 관점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플랫폼주들이 최근 강하다가 오늘 동반해서 하락이 좀 나타나네요. 예, 그렇다 보니까 기관 수급 매도가 오늘 좀 나옵니다. 특정 창구로. 뭐 그 부분은 포트의 변경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모멘텀을 유효하다는 점에서 저는 고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 시청자분도요. 저는 안 사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그 여기 가까운 이창진 앵커의 생일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뭘 사야 될까 유튜브로 이렇게 막 가방을 검색을 해봤는데 요즘 유튜버들이 가방을 소개함과 동시에 같이 공동구매를 진행하던가 혹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할인 쿠폰을 줄 테니 사세요 라고 마치 판매 촉진에 일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다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여기에 이제 카페24 버튼이 있으면 바로 눌러서 사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충분히 카페24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제가 한 가지 케이스를 봤어요. 그 음식과 관련된 부분, 그 방송에서 네. 나오는 먹방 같은 거? 예, 네. 그분이 유명한 분이 나와서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들어간 제품 같은 경우를 이렇게 쫙 나열을 해서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서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고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소비 패턴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달라질 네네. 수 있긴 하지만 저희는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카페14 여전히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은 YC예요.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 그 많고 많은 반도체 안에서 YC를 산다면 네. 어떤 매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걸까요? 이쪽은 검사 장비 쪽 국산화가 핵심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네. 쉽지는 않은데 정황상 가장 가까운 거는 테크잉이고요. 그래서 테크잉 같은 경우는 국산화가 거의 뭐 한 80%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속검사 테스트 장비 관련해서 어드만테스트라는 해외 기업 같은 경우가 대부분 장비를 만드는데 이쪽이 고속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YC가 그 부분을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상대 열위에 있기는 해요. 한 그 정도로 우선은 보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1집 M3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기업 같은 경우도 좀 동반해서 부각이 될 수 있음에 따라서 저는 고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네. 이전 고점이 22,850원 정도 수준인데 저기까지의 가격 상승은 무난합니까? 퀄 테스트 통과되면 가능하다라고 보이고요. 예, 이와 연결해서 뭐 DI 그다음에 뭐 그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다음은 네, DI 네. 뭐 이 정도 PSK 홀딩스 네, 이 정도까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테스트 장비 또 국산화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를 통해서 수익을 크게 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콜테스트 통과한다라는 그 모멘텀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YC의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도 저희는 고 의견이고요.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는 인기 검색에 올라와 있는 실리콘투입니다. 최근에 고점에서 하락하고 있는 화장품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또 그리고 그 아모레퍼시픽에 뭐 어닝쇼크가 네.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전에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아, 뭔가 또 시장에서 갑자기 왜 화장품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만 보이다가 불안감을 비추는 건지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아모레퍼시픽의 쇼크는 기정사실화고요. 아, 왜냐하면 중국 법인 실적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별개인데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그때 셀러를 데리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할 때 유통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내비쳤는데 셀러 입장에서는 단일 채널을 쓰지는 않습니다. 네. 복수 채널을 쓰고 제품 같은 경우를 중복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 우려는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 주가가 우선은 밀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요 가격대를 정하고 고에 대한 의견을 드려요. 주요 가격대는 41,000원대. 이 가격대를 거래량을 수반해서 깬다라고 하면은 네. 전 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가격대를 기억을 하시고 단 지금은 보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지금 아모레퍼시픽의 그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기정사실화지만 네. 실리콘2를 똑같이 적용하기는 약간 네. 어불성설이다라는 이야기. 더불어서 실리콘2의 경우에는 지금은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41,000원이 지지받는지 여부도 중요하다라고 그 의견과 함께 덧붙여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전체 10가지, 오늘의 5개 종목은 고가 많았는데요. 전체 10가지는요. 와, 네오셈만 여기서 스톱이라는 게 저는 의외인데요. 네, 네오셈은 시가총액 8천억 정도. 그러니까 내년에 예상 실적이 200억 정도고 만약에 여기에서 뭐 CXL의 검사 장비가 나간다고 하면 250억 정도 영업이익이 가능한데 그러면 8천억 시가총액대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서 네. 저는 스톱에 대한 의견을 저는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시가총액에 대한 그 부담감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이기 네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전체 10개 중에서의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무엇입니까? 베스트 종목은 저는 유리기판 관련해서 양산이 빠를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JNTC입니다. 요즘 네. 강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강한 부분들. 만약에 유리기판 관련해서 물론 SKC가 빠른 상황인데 올해 유리기판이 고객사에서 양산 라인이 구축된다라고 하면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뭐 파일럿 라인, 동시에 양산 라인까지 가능한 레퍼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도 되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한 31,000원대 네. 오늘 고점은 한 33,000원 정도 거래되었는데 목표가는 38,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만 7천 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상용화 그 속도가 좀 빠르게 다가올 수 있는 JNTC를 관심주로 가장 수승한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3만 8천 원, 손절가는 2만 7천 원 제시해드렸고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께서 우리 웅이사님도 테이블 좀 놔주세요. 패널들도 테이블이 필요해 보여라고 하는데 네.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까? 네네, 괜찮아요. 아, 제가 테이블을 살려고 안 그래도 지금 5만 원까지 모아놨는데 네네. 아직 3, 4만 원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아, 조금 더 주식으로 돈을 모아야 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유튜브 통해서 카페24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아, 필요하진 않지만 사는 방법은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빠르게 남은 3만 원 더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웅 이사님과 함께했어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